모두들 털하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불법 웹툰 적발 시스템이 있습니다. 툰레이더라는 그렇죠. 시스템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툰레이더를 통해서 어떤 걸 하느냐, 네이버 웹툰 그 이미지 파일 안에 DRM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이걸 다운받거나 캡처하거나 해서 어딘가에 올리면 툰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캡처한 아이디 그리고 IP 어떤 로그 그런 로고들이 전송이 됩니다. 네네. 알려줘요. 네네. 알람이 오잖아요. 그럼 잡았다 요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제 만화를 제 수업 시간에 PPT로 쓰려고 캡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갈까요?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잡았다 근데 했는데 원작자야. 아 근데 그 아이디가 누군지 알겠죠. 그죠 그죠. 네. 잡았더니 어 작가님이네. 잠깐 본인이네. 어. 교육용 PPT로 내가 내 거 쓰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뭐 한두 개 캡처하는 거 말고요. 대용량으로. 대형으로 그냥 그 긁어버리는 거? 네. 완전 이레귤러로 캡처한 거 있잖아요. 그지 그지 그지. 한두 장 와 이게 진짜 웃긴다 아니면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이야 이거 말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캡처해서 이어붙이고 막 이런. 그지 그지 그지. 그런 걸 잡죠. 잡았다 어? 잡았다 어? 네. 그럼 전화가 오는 거죠. 미리 고백합니다. 제가 억수 씨의 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쓰려고 캡처했다가 억수 형한테 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캡처한 걸 버렸다.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작권자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미리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지웠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뭘 했냐면 미국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현지의 그 어떤 사법 시스템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서브 포에나인가요? 네, 서포에나. 서포에나 네, 그런 거 같아요. 네네네. 소환장. 네. 네. 이게 뭐냐면 출두해서 조사받으세요. 오. 라는 거예요. 네. 현지의 법원이 발행한. 법원이 발행한. 네. 어. 한국 법원이 낸 게 아니라 네네. 미국 법원이. 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네네. 현지 수사 공조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안 해줘요. 어. 왜 안 해주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걔네는. 그렇죠. 외국인이 내국인을 잡겠다고 수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그게 뭔가 어떤 그 뭐 마약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강력 범죄가 아니라 네네. 절도죄야. 그럼 약간 그런 건 받아도 되지 않아? 라고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일부러 좀 못 들은 척하고 좀 네. 뭉기적거리고 네. 그런 놓고 가세요. 하고서 이제 작가님도 중요한 거 막 하면서 막 그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든 뭐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겠죠. 진짜 바쁘니까. 네, 그죠, 그죠, 그죠. 네. 어쨌든 후순위를 밀리게 된다는 아무래도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네이버 웹툰이 7월부터 그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버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네. 여기에 360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했어요. 이야. 뭐냐면 이 CDN 운영자들 네. 니들 미국 법원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오. 네. 출두해서 니네 이거 주소 이 불법으로 올리고 있는 놈들의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이런 것들 다 내놔. 그러니까 이 운영자들의 신상 정보 다 내놔. 네. 이걸 한 거예요. 검거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받으면 얘네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확인 받았어요. 경찰 안 할 거예요. 가되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소환장을 그 CDN에 발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이 CDN 입장에서는 내국인이기도 하지만 수익이기도 해요. 그렇죠. 걔네들 서버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맞네. 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잡혀 들어가겠잖아. 이거 범죄 수익 이거 잘못하면 우리 같이 들어가겠잖아.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자정작용을 할 그렇죠. 만한 종류의 압력도 되네요. 네, 압력이 되죠. 이런 류의 사이트들은 너희들이 운영하면 안 돼. 아... 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형 사이트들 150개 정도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네. 그게 횟수로 따지면 약 25억 회에 달해요. 아 진짜 징그럽게 퍼갔네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해석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코바 CGN에서 막으면 되잖아. 니네들이 차단했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구글한테도 할 얘기 생기죠. 그죠. 네. 구글이랑 이런 대형 플랫폼들한테도 니들이 막았으면 되잖아. 니들이 안 맞고 법 탓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례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이거 외에도 뭐 웹툰 위드라는 걸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웹툰 위드의 일환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툰레이더 기술이 2017년 7월부터 그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네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인공지능도 붙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심각하긴 하지만 네네. 해외에 비하면 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인구 자체가 다르니까. 아, 글로벌 레벨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우리가.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가면서 올해 5월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웨이브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대요. 웨이브 프로젝트요? 네. 웨이브는 특히 이제 글로벌에서 네. 크게 대규모로 하는 놈들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네. 얘네들부터 신고하고 뭔가 법적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 프로젝트였는데 2개월 네. 만에 성과를 본 거예요. 거의. 네. 그래서 경고문 발송밖에는 사실 할 수 없었거든요. 경고문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경고문 오면은 뭐 그냥 그 읽지 않음으로 표시하기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 새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문 발송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 진짜 죽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결국에서 그러는 거죠. 죽여봐라 죽여봐라 이런 거지. 아, 너무 짜증난다. 진짜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메인 업체, 그 호스팅 업체, ISP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뭐 KT라든지 이런 인터넷 네네.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CDN 업체, 서버 업체,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플랫폼 이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좀 그 울가베야 네.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네. 되는 건데 영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다시 뚫렸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게 다시 무너지긴 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우리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사이트 집중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있대요. 네. 진짜 잡초 같은 놈들. 얘네들은 뭘 해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 2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23개요? 네. 근데 7월 대비 10월에 그 트래픽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의미한. 네. 큰, 유의미한 데이터죠. 큰 폭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계속 압박을 하니까 에이씨 네이버 특권 안 해. 그지? 네. 그게 하고, 짱인데. 네. 삭제를 해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들 안 해줘도 야 쟤네 거를 가져오면 귀찮아지거나 네. 너 좀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종류의 해외의 서버에 적을 둔 범죄자 때문에 개인적인 외로운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한때 나름대로 나를 잘 나가고 있던 때에 저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몇 개 있었는데 사칭 계정 그게 되게 묘해요. 빡치고 좋다가 열받아요. 근데 문제는 나를 사칭하는 계정 하나가 내가 정말 팬인 아티스트 분에게 굉장한 테러를 한 거야. 내 얼굴을 달고 그 계정으로 당시에 제가 그 카라의 한승현님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네. 카라 한승현님한테 가서 악질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필에 내 얼굴이 붙어있잖아요. 내 이름이 있잖아. 만화가 이종범. 그때 진짜 얼굴에 피가 싹 가시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했어요. 내 덕심을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트위터 서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새끼가 나한테 잡아봐 했어요. 배째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런 거 잡아야 돼요 진짜. 그게 진짜 잡아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이랑 그런 광고에 유명인들 나와서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에요. 네. 그 슈카월드가 뜬 거예요 제 거에. 진짜로? 네. 어머나. 그래서 제가 제보했거든요. 네네. 슈카월드 바로 영상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 효용감. 넌 성덕이지. 나는 한승현님께 내가 아무도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슈카님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네네네. 그걸로 얘네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플랫폼사들은 이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북이 안 지고 있죠. 네.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범죄 수익을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고 그렇죠. 그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광고 대행을 제공하는 업체들 얘네들이 지금 되게 문제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한 첫 발에 지금 떼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글로벌 단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법무실장 겸 안티파이러시, 그러니까 해적질 방지 팀장이 같은 분이세요. 네. 김규남 법무실장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저희 웹툰 스쿨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작가들 얘기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업체나 업계에 대해서도 좀 무조건적으로 좋은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 뭐 하냐라고 화만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건 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전달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고 네.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도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그래도 알아야 이제 타격할 때 아프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플랫폼이 뭔가 잘못하면 아프게 때릴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